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이렇게 종목 장세로 흘러가는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만나보시죠.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호텔신라 6월 28일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0.82%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스카이라이프 편입을 했는데요. 11,150원에 진입을 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KT죠. 현재 32,300원에 편입이 되어서 최고가 기준으로 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이제 KT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수정 있으신가요? 아, 일단 수정은 없고요. 뭐 KT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통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분기 관련돼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제가 짚어드렸고요. 특히 이제 무선 부분에 ARPU가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KT 알파를 통해서 어떤 커머스 쪽의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뭐 어떤 무선, 유선 사업부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쪽에서도 분명히 어떤 매출을 통한 어떤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지금 목표가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3만 5천을 좀 제시를 드렸는데요. 일단 그 목표가 좀 달성까지 좀 꾸준히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 안점 좀 견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T 뭐 계속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사업 확대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뭐 수정 없이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것을 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종목이 속한 섹터 먼저 공개를 해 주시죠. 일단 오늘 좀 신재생 에너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주에 P455라는 이제 유럽에서 좀 강력한 정책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유럽 그린딜의 핵심 법안을 담은 이제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탈탄소 정책이 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지금 감축한다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라든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이제 어떤 산업들에게 탄소 국경세를 지금 적용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좀 과도기를 둔 뒤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좀 탄소세를 좀 내야 될까 좀 계산해 본 결과 지금 약 1조가 넘어가는 지금 탄소세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조 2천억 정도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상당히 부담이 좀 커가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산업의 좀 동향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발전 비중의 어떤 목표물이 2030년을 2030년까지 기준 32%에서 40%까지 지금 상향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도 2035년까지 지금 내연기관 차의 어떤 판매를 금지하고 이제 신재생 관련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이제 관련된 차로 다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수소 연료를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좀 강력한 어떤 법안이 좀 통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제도가 좀 어느 정도 수정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재생 생산지에서 재생 에너지까지 100% 좀 사용하는 RE100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좀 인프라 투자가 좀 다시 한번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2025년까지 이제 뉴딜 사업 총 사업비를 220조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창출 목표도 250만 개를 늘리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뉴딜 정책의 하나의 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결국 관련된 부분에서 저탄소, 뭐 디지털 관련된 전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 디지털 뉴딜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좀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동안에도 뭐 글로벌적인 기조로 보면 친환경에 집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았던 섹터인데 이제 정책에 힘입어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 오늘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풍력 쪽에서 뭐 대장주죠. 뭐 CS 윈드를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크게 뭐 한 세네 가지 정도 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저는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 정도 업사이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관련된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부양책을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내놓고 있는데 뭐 어떤 버전을 내놓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뭐 그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좀 꼭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라든지 재생에너지 10년간의 뭐 세액 공제 같은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도 꼭 참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인프라 부양안이 좀 통과가 된다면 뭐 2030년까지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의 80% 이상을 이제 무탄소 배출원으로 달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 지금 비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3%에서 최대 이제 53%까지 이제 급증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최대 풍력 타워를 지금 미국 공장에 확보하고 있죠. 지금 베스타 같은 경우를 지금 인수했는데 지금 100만 평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GE라든지 뭐 지멘스 이제 노르덱스 등 이제 좀 고객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최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이상 뭐 2조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큰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거의 4월부터 좀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지금 최대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제대로 받고 있을 때 좀 편안하게 좀 매수 매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전고점은 살짝 못 미치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CS윈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풍력이 아직은 설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최대 풍력 공장을 인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3분기부터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현재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이 매수 시기다 그리고 5일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지점 윤여민 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